얼마나 재밌는 게임이었는지. 이 친구가 게임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나 봐. 그래서 아, 그때 내가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 정말 얼마나 재밌는 게임이었는지 하면서 이렇게 감탄하고 있거든. 우리 이렇게 감탄하는 감탄문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얘기해 볼 건데, 우리가 평소에도 감탄문이나 아니면 감탄사로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 예를 들면 우와, 뭐 대박 이런 것도 이렇게 감탄사 하나로 우리가 나의 감정을 다 표현한 거지, 그치? 이렇게 감탄문을 만들 때는 평서문이랑 좀 다르지. 평서문은 그것은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 동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겠잖아. 그런데 감탄문은 그것은이라고 시작하지 않잖아, 그치? 와, 정말 재밌었어, 이런 식으로 감탄하잖아, 그치? 그래서 주어, 동사로 시작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감탄문을 만드는 방법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지 않아서 이렇게 주어 동사는 뒤로 빠져 있어. 그리고 how나 what으로 시작하거든.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뜻은 같아. 와, 정말 뭐뭐했어. 와, 얼마나 뭐뭐였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마나 환상적이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거든. 뜻은 같아. 그런데 how를 쓸 때는 언제이고 또 왓을 쓸 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구분해서 그걸 알아야 되거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어 동사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치? 하지만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뒤에서 말하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가 뒤로 빠져 있어. 그리고 이렇게 괄호도 쳐져 있지? 그러니까 말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말하는 사람 마음이야. 생략해도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주어 동사를 뺐어. 뺐는데 그런데 형용사나 부사가 남는 거야. 그럴 때는 how를 사용해야 돼. 그리고 주어 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뒤로 뺐잖아, 주어 동사를. 주어 동사를 빼고 보니까 형용사나 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명사까지 있어. 그렇다면 what으로 시작해야 되거든. 먼저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한번 볼게.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을 거야. 그것은 아주 환상적이었다. 환상적이다. 현재네. It is very fantastic. 그런데 와, 정말 환상적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려면 주어 동사 안 해도 되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어. 이렇게 뺐더니 very fantastic 이것만 남아, 그치? 그렇다면 여기에는 명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명사가 없는 문장이니까 how를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how가 우와, 대박 이런 말까지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very 같은 말도 how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very도 생략해도 돼. 그러니까 how가 very를 대신한다고 보면 되고, how fantastic, 그다음에 it is는 말하고 싶으면 쓰면 되고, 나는 이거 짧게 말하고 싶으면 it is도 빼면 되고, 그치? 그녀는 걸었다. 매우 조심스럽게, 그랬거든. 주어 동사는 생략해도 된다고 했지. 주어 동사는 뒤로 이렇게 빠지고 봤더니, 주어 동사를 빼고 봤더니 very carefully, 명사는 없어, 그치? 그렇다면 how 써서 how 속에 very가 들어있으니까 very도 여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How carefully she walked,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뭐냐면, 꼭 명사가 있어서, 그치? 명사가 있을 때는 what을 쓴다고 했지? 명사라는 건 무엇의 이름이잖아, 그치?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이고, 소녀 이런 걸 우리 명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 앞에는 꼭또어 같은 걸 넣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어나 언이 있는 거야. 만약에 여러 개였다면 어나 언이 빠지고 명사 뒤에 s를 붙였겠지. 그래서 명사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세줘야 되는 그런 표시를 하려고 여기 지금 어가 있는 거고, 여러 개일 때는 또 어가 빠지고 뒤에 s를 붙이면 되고. 마찬가지 주어 동사는 뒤로 물러날게.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을 거야. She is a very smart girl. 그녀는 아주 똑똑한 소녀이다, 했는데 우선 주어 동사는 뒤로 빠지고, 그래서 얘 지우고 봤더니 a very smart girl이 나왔는데, girl 명사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how 쓸수 없지? What a smart girl.
베리는 이 안에 들어갔다고 했지. What a smart girl she is. 아니면 she is 빼고 what a smart girl. 그다음 또 주어 동사 뺐더니 a very exciting game.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그 문장이거든. 아주 재미있는 게임. 명사로 끝나니까 what을 써야겠지. 그리고 베리도 이 안에 들어갔다고 치니까 exciting. exciting은 모음으로 시작하잖아. 이렇게 모음은 앞에 어가 아니라 on 쓰니까 unexciting game. 모음이라는 건 알파벳으로는 A, E, I, O, U. 발음으로는 이응 소리 나는 걸 우리 모음이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what an exciting game it was. It was는 생략해도 되고. 그것은 얼마나 재미있는 게임이었는지 과거니까 was 쓴 거네, 그치? 그래서 우리 오늘 감탄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감탄문은 우리말도 주어로 시작하지 않잖아. 와, 정말 뭐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어 동사는 뒤로 빠지면 되고 how나 what으로 시작하는데 그 차이점까지 얘기해 봤거든. 그러면 밑에 문제 좀몇개 풀어보자. 이 케이크는 정말 맛있어 했는데 this cake is very delicious. 그런데 감탄문이니까 주어 동사 우선 지우고 볼까? 그랬더니 Very delicious만 남았어. 그렇다면 이걸 감탄문으로 바꾸고 싶은데 와 정말 맛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how로 시작할까 아니면 what으로 시작할까? 그치 명사가 없지? 매우 맛있는이니까 how로 시작해야겠지, 그치? how 속에 베리가 들어갔다고 했지. 그래서 how delicious this cake is 이렇게 되겠지. 또 해볼게. 이번에는 4번. It is a very surprising party. 그것은 아주 놀라운 파티야 했거든? 그렇다면 이제 감탄문 만들 거니까 주어 동사 빼고, 그치? A very surprising party. 파티 명사로 끝나네? 그러면 how로 시작할까? what으로 시작할까? 그치, what으로 시작해야겠지. 그리고 베리는 what에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베리 지우고, 그럼 What a surprising party. 그 다음에 it is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What a surprising party it is. 그래서 여기 나머지 문제도 한번 how나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으로 만들어보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